안녕하십니까 제자님들. 수학 듣기 평가 곱셈 공식을 오락의 단계처럼 12단계부터 21단계까지 내용을 출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문제는 1번부터 14번까지며 각 문제당 3번씩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그 이상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듣기 평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은 0. 2차 방정식이 주어졌습니다. 1번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은 0.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은 0.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2를 구하여라.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2를 구하여라. 1번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은 0일 때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을 구하여라. 분수식 형태의 제곱의 합을 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10가지 세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2번과 3번은 선생님이 식을 불러드릴 겁니다. 그 식을 듣고 선생님이 불러드리는 값을 구하면 됩니다. 2번과 3번은 강의 시간에 설명한 연쇄소형입니다. 연쇄 2번과 3번은 강의 시간에 얘기한 연쇄소형입니다. 2번 fx는 분모가 x제곱이고 분자가 x제곱 마이너스 1인 식입니다. 2번 fx는 분모가 x제곱이고 분자가 x제곱 마이너스 1인 식입니다. 2번 fx는 x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1입니다. f2부터 f3, f4, f9까지를 곱하고 f2부터 f9까지를 곱합니다. 그 답을 도출하는 과정을 적으시면 됩니다. 20까지 세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2부터 f3, f9까지 곱하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3번은 2번에 주어진 식의 역수 형태로 주었습니다. 3번 fx는 분모가 x제곱 마이너스 1이고 분자가 x제곱입니다. 3번 fx는 분모가 x제곱 마이너스 1이고 분자가 x제곱입니다. fx는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x제곱입니다. f2부터 f9까지 곱한 값을 도출하는 과정을 적으십시오. f2 곱하기 f3 곱하기 f4까지 해서 f9까지입니다. 20까지 세드리겠습니다. f2부터 f9까지입니다. 상세히 소거되는 유형을 형태를 적으십시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4번부터 18번, 마지막, 4번부터 14번, 4번부터 마지막 문제까지는 강의 시간을, 강의한 내용을 기준으로 채점하겠습니다. 강의 시간 내용으로 답을 적어 나가십시오. 여러 가지 형태의 답을 다 인정해버리면 채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은 지필평가대 하도록 하겠고, 듣기평가에서는 강의 시간 기준을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강의 시간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4번 A 4제곱 더하기 B의 4제곱을
2차식의 차이제곱 변형을 통해 서술하시오. 4번 a4제곱 더하기 b4제곱을 2차식의 차이제곱 변형을 통해 서술하시오. 4번 a4제곱 더하기 b4제곱을 2차식의 차이제곱 변형을 통해 서술하시오. 4번 a4제곱 더하기 b4제곱을 2차식의 차이제곱 변형을 통해 서술하시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5번 a4제곱 더하기 b4제곱. 4번과 주어진 식이 똑같습니다. 5번 a4제곱 더하기 b4제곱을 2차식의 합의제곱 변형을 통해 서술하시오. 5번 a4제곱 더하기 b4제곱을 2차식의 합의제곱 변형을 통해 서술하시오. 5번 a4제곱 더하기 b4제곱을 2차식의 합의제곱 변형을 통해 서술하시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6번 A5제곱 더하기 B5제곱을 2차식 곱하기 3차식의 형태를 통하여 서술하시오. 강의 시간 규준입니다. 6번 A5제곱 더하기 B5제곱을 2차식 곱하기 3차식을 이용해서 서술하시오. 6번 A5제곱 더하기 B5제곱을 2차식 곱하기 3차식을 이용해서 서술하시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7번 A6제곱 더하기 B6제곱을 3차식의 합의제곱 변형을 통해 서술하시오. 7번 A6제곱 더하기 B6제곱을 3차식의 합의제곱 변형을 통해 서술하시오. 7번 A6제곱 더하기 B6제곱을 3차식의 합의제곱 변형을 통해 서술하시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8번 A6제곱 더하기 B6제곱을 3차식의 차이제곱 변형을 통해 서술하시오. 8번 A6제곱 더하기 B6제곱을 3차식의 차이제곱 변형을 통해 서술하시오. 8번 A6제곱 더하기 B6제곱을 3차식의 차이제곱 변형을 통해 서술하시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9번입니다. 9번 A4제곱 더하기 B4제곱 더하기 C4제곱을 2차식의 합의제곱 변형을 통해 서술하시오. 9번 A4제곱 더하기 B4제곱 더하기 C4제곱을 2차식의 합의제곱 변형을 통해 서술하시오. 여기서 말한 2차식의 합의제곱은 항이 3개인 2차식이겠죠. 9번 A4제곱 더하기 B4제곱 더하기 C4제곱을 2차식의 합의제곱 변형을 통해 서술하시오. 9번 A4제곱 더하기 B4제곱 더하기 C4제곱을 2차식의 합의제곱 변형을 통해 서술하시오.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10번입니다. 10번은 제가 불러드리는 4차식을 듣고 이 식을 변형 형태로 적으시면 됩니다. 10번 제가 들려드리는 4차식을 듣고 이 식을 변형 형태로 적으시면 됩니다. 강의 시간 기준입니다. 10번 식을 불려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러드리는 식, 여기 10번 불러드리는 식은 4차식인데 2차식 곱하기 2차식 형태입니다. 10번 불러드리겠습니다. A제곱 B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C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 A제곱을 변형을 통해서 적으십시오. 10번 A제곱 B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C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 A제곱을 변형을 통해서 적으십시오. 10번 A제곱 B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C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 A제곱 더하기를 C의 제곱 A제곱을 변형을 통해 적으십시오. 10번 A제곱 B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C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 A제곱을 변형을 통해 적으십시오. 강의 시간 기준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11번은 항이 세 개인 4제곱의 합 A4제곱 더하기 B4제곱 더하기 C4제곱을 구하라는 문제가 출제됐을 때 선생님이 강의 시간에 그 스토리가 있다고 해서 3개의 줄을 싹 적어줬습니다. 11번 A4제곱 더하기 B4제곱 더하기 C4제곱을 구하라는 문제가 출제됐을 때 스토리가 있다고 강의 시간에 말씀드렸고 그 스토리에 따라서 구하는 과정을 쫙 적었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연습하라고 말씀드렸고요. 11번 A의 4제곱 더하기 B의 4제곱 더하기 C의 4제곱을 구하라는 문제가 출제됐을 때 항이 3개인 4제곱의 합을 출제하라는 구하라는 문제가 출제됐을 때 그 스토리를 적으십시오. 11번 A4제곱 더하기 B4제곱 더하기 C4제곱을 구하라는 문제가 출제됐을 때 적는 스토리, 적는 식 쫙 적으십시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12번입니다. 제가 불러드리는 상반식을 듣고 이 상반식은 무슨 식을 전개했을 때 나오는 식입니까? 12번 제가 불러드리는 상반식을 듣고 이 상반식은 무엇을 전개했을 때 나오는 식입니까? 이 상반식을 인수분해하라 이런 표현을 써도 됩니다만 학년 통합 문제이기 때문에 인수분해라는 표현은 쓰지 않았습니다. 12번 다음 제가 들려드리는 상반식을 듣고 이것은 무슨 식을 전개한 것인지 강의 시간 기준으로 적어주십시오. 학년 통합이기에 다소 표현이 매끄럽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전문 용어를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요. 12번 상반식을 불러드리겠습니다. A 4제곱 더하기 2A의 3제곱 더하기 3A의 제곱 더하기 2A 플러스 1은 누구를 전개한 겁니까? 12번 A 4제곱 더하기 2A의 3제곱 더하기 3A의 제곱 더하기 2A 플러스 1
누구를 전개한 겁니까? a의 제곱 더하기 2a의 제곱 더하기 3a의 제곱 더하기 2a 플러스 1. 4차식을 주었습니다. 상반식인데 4차식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나기 위해서 개수가 1, 2, 3, 2인 상반식입니다. 한 번 더 불러드리겠습니다. a의 4제곱 더하기 2a의 3제곱 더하기 3a의 제곱 더하기 2a 플러스 1은 누구를 전개한 식입니까? 또는 인수분해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학년은 인수분해로 받아들이십시오. 고학년을 위해서 표현을 바꿔서 12번을 출제하겠습니다. 12번 a의 4제곱 더하기 2a의 3제곱 더하기 3a의 제곱 더하기 2a 플러스 1을 인수분해하여라. 13번, 12번 적을 시간 10개만 더 10만 불러드리겠습니다. 10가지만 불러드리겠습니다. 12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3번과 14번은 제가 불러드리는 3개의 1차식의 곱을 듣고 여러분들이 전개한 형태를 적으면 됩니다. 13번 개수가 1인 세 1차식의 곱을 불러드리겠습니다. 괄호 열고 x 플러스 a 괄호 닫고 괄호 열고 x 플러스 b 괄호 닫고 괄호 열고 x 플러스 c 괄호 닫고 전개해서 적으십시오. 강의 시간 기준으로 외워져 있어야 됩니다. 강의 시간 기준으로 이쁘게 적으십시오. 13번 괄호 열고 x 플러스 a 괄호 닫고 괄호 열고 x 플러스 b 괄호 닫고 괄호 열고 x 플러스 c 괄호 닫고를 전개해서 적으십시오. 선택의 관점으로 머릿속을 편하게 만든 다음에 바로 적으셔야 됩니다. 20가지 세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14번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14번은 13번과 형태가 똑같은데 ABC 대신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가 들어간 형태입니다. 14번 문제식을 불러드리겠습니다. 14번 괄호 열고 x-a 괄호 닫고 괄호 열고 x-b 괄호 닫고 괄호 열고 x-c 괄호 닫고 전개하십시오. 14번 괄호 열고 x-a 괄호 닫고 괄호 열고 x-b 괄호 닫고 괄호 열고 x-c 괄호 닫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듣기평가하느라 고생하셨고요. 이번 듣기평가는 출제하기 전에 제가 듣기평가 영상과 시험지를 답안지, 해답지까지 전부 드리고 여러분들이 미리 예습한 상태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듣기평가 본 건 분명히 선생님이 듣기평가 전에 분명히 먼저 내용이 나갔을 겁니다. 예습 관련이. 자, 듣기평가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노력하는 우리 제자님들을 기꺼이 사랑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